안녕하세요. 우주의 잡동사니를 소개해드리는 우잡입니다. 오늘 영상은 눈 내리는 날 BMW G4와 같은 오픈카의 소프트탑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영상은 2021년 1월 12일 서울에 폭설이 엄청 내렸는데요. 그날 퇴근길을 타임랩스로 찍어보았습니다.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영상으로는 지루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로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정체가 조금 느껴지시죠? 하계올역을 지나서는 그래도 조금 신나게 달렸고요. 이날은 눈을 정말 실컷 맞았습니다.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잠시 주유를 했는데 눈을 맞은 소프트탑과 차량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소프트탑에 눈을 충분히 맞게 한 후 주차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G4 시승기 촬영을 하는 김에 실내 무드 등 색상 느낌도 살펴보겠습니다. 슈렉 컬러.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자외선 살균기색. 코로나가 심한 요즘에는 왠지 소독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전통적인 BMW 고유의 오렌지 컬러와 보라와 분홍의 경계에 있는 바이올렛 색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도 운전 모드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요. 소프트탑 관리 영상에서 이걸 보여주는 건 절대로 촬영 편집을 두 번 하기 귀찮아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외부 상태를 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무척 게을러서 별도로 소프트탑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차도 자주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3일 뒤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자연 건조만으로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보기 좋네요. 아, 그런데 주차장 사는 길고양이의 담요 바닥이 되어버린 G4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BMW G4 G바디의 루프 소재는 매우 품질이 좋은지 1년 동안 거의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를 맞거나 눈을 맞고 나서 자연 건조할 때는 저는 꼭 그늘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카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소프트탑 관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BMW G4 시승기였습니다.